닥터 브랜드라는 슬립 케어 브랜드 대조사 주얼룸 닥터의 김용섭 대표라고 합니다. 닥터 브랜드는 차세대 슬립 케어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누구나 건강하고 올바른 수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특히나 오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수많은 그 경험들을 함축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전략 그리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어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장인선이고요.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은근 이사입니다. 저희 페어리는 B2B SaaS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앱 밖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온라인 행동을 하는지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오늘 이번 행사에 참가해서 많은 러닝과 그리고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 그 실적인 경험에서 오는 대표님들의 어떤 경험과 인사이트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디부터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만의 좀 방법론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활용해서 글로벌 진출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핀테크 스타트업 원코업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그 STO 제도와 타이밍에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부동산 가치평가 시스템이랑 STO랑 관련된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재 팀이 뭉친 지는 실질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업력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핀테크 분야, 뭐 증권업 분야, 그다음에 부동산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다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모여서 어벤져스 팀처럼 주당 140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와이안나처에서 마련해주신 프로그램 통해서 평소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이제 기업 대표님의 이제 강연을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저희도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실질적인 팁을 전해주셔서 그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